우리가 모두 금수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사주가 복되고 복록이 가득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이 안 좋은 부분을 극복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의 이 안 좋은 기운을 꺾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란 얘기야. 이거 하나 하고 나면 팔자 바뀌겠지. 팔자가 바뀌길 바란다. 한순간에. 그건 욕심이야. 안녕하세요. 우리가 모두 금수저는 아닙니다. 저도 사주가 좋다면 만신을 하지 않고 부잣집의 딸내미로 열심히 잘 살고 있겠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에 과연 사주가 복되고 복록이 가득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나머지는 다 서민이고 그냥 소시민이야. 우리는 살다 보면 길흉화복이 다 겹치죠. 근데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락이 따를까?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신당에 앉아서 성수님들한테 뭐가 서럽고 뭐가 고통이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투정을 합니다. 만신인 나도 이러는데 우리 일반 꽃님들은 그 고통이 이렇게 훅 들어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자면 일단 나에게 안 좋은 게 무엇인가를 인지해야 돼. 나는 어떤 나쁜 기운이 있는가. 이 말은 나에게 어떤 살이 있다든가,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어떤 특별한 원인이 되는 뭐 무슨 무슨 살, 무슨 무슨 악재, 내가 삼재, 여러 가지에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산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를 해. 그리고 이 안 좋은 부분을 극복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 무조건 너는 타고난 팔자가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의 이 안 좋은 기운을 꺾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란 얘기야. 그리고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풀이. 야, 니네 둘이 왜 이렇게 싸우니? 푸닥거리 한 번에 이걸 살풀이 해야 되냐? 이 말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정답이야. 풀면 되고. 두 번째, 나는 그러한 덕이 부족해. 덕은 만들면 돼. 그리고 신가물이 세고 조상의 덕이 없다. 그럼 조상을 섬기고 그 신가물은 조율하면 돼. 근데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풀리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걸리고 월, 그러니까 달이 가고 월이 가고 일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그 말은 차츰차츰 각도가 바뀌는 거야. 근데 그 기다림의 미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구술했어, 내가 무조건 정성 조금이라도 들였으면 팔자가 바뀌길 바란다. 한순간에. 그건 욕심이야. 원래는 바뀌기 힘든 거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이거 하나 하고 나면 팔자 바뀌겠지. 이거 하고 수많은 거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욕심이 많은 거야. 무엇인가를 청하고 원하고 하늘에 고할 때는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고 어떤 정성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도 한 번은 고민해 봅시다. 이 말이죠. 꽃님들, 입 빠른 소리 한다고 너무 미운 털 박지 마시고 때로는 진정성 있고 솔직한 것이 더 만신이라고 생각하는 눈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샤입니다.